자, 오늘 뉴스상터가 또다시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기획평가연구소가요, 매달 한 차례씩 각 분야, 가수, 트로트 가수, 그리고 광고 모델, 스타 등의 각 분야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8월에 가수 부분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 씨가 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물론, 지난 7월 같은 경우, 지난달 같은 경우는 1위였었습니다. 1위에서 2위로 밀려났는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임영웅 씨는 1, 2위를 왔다 갔다 해요. 이 등락폭이 적어요. 상위권 1, 2, 조금 떨어지면 3위 이렇게 해서 1, 2,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6월에는 2위, 7월에는 1위, 이번 8월에는 2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른 가수 같은 경우는요.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1위를 한 적도 있고 4위, 5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난달보다 1위 한 단계 떨어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2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를 키워낸 방시혁 씨는 여기 보이시죠?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멘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방탄소년단은 3위예요. 1위는 뉴진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가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했고 임영웅 2위, 방탄소년단이 3위였는데 이 방탄소년단을 키운 소속사 대표 방시혁 씨도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요, BTS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이제 스타이기 때문에 2022년에 80억 뷰예요. 임영웅은 4억 뷰예요. 4억 뷰. 엄청난 차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임영웅이 4억이고 그리고 BTS는 3억 5천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은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8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2위를 차지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탑2인데 강력한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임영웅의 브랜드가 2위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2023년 8월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예요. 인기 순위예요. 뉴진스가 1위, 그리고 임영웅이 2위, 방탄소년단이 3위예요. 그리고 4위가 아이브고요. 여기 보이시죠? 5위가 세븐틴이고 6위가 블랙핑크고 7위가 전소미예요. 김호중이 자, 8위예요. 르세라핌이 9위고요. NCT가 10위고 싸이는 11위예요. 영탁도 12위예요.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는 3위예요. 이찬원이 13위예요. 그리고 오마이걸 아이유 이렇습니다. 쭉 내려가고요. 송가인이 20이고 나훈아가 21이에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박효신도 있고 경서도 있고 박창근이 53이네요. 조용필이 57이에요. 그리고요. 트롯맨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송민호가 73이고 그리고 트롯맨은 여기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영탁까지만 들어가, 이찬원까지 들어가 있고,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은 없다. 100위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7월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2위가 방탄소년단이고, 뉴진스가 3위였었어요. 뉴진스가 1위로 올라갔고, 방탄소년단 3위로 떨어졌고, 임영웅이 2위로 떨어졌어요. 6월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2위예요. 방탄소년단이 1위였고요. 뉴진스가 3위였고요. 임영웅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3위권 밖으로 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꾸준한 한국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대세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소속사 대표 방시 역시도 한국에서는 BTS가 방탄소년단이 이명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원인 이유를 설명한 게 뭐냐면요. 이 40대 이상의 인구 분포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명웅은 물론 이제 지금 전 연령층에서 팬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점이 있는 부분은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명웅을 어떤 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면은 방탄소년단이 이명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지금 정규앨범 2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 세계적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몰라요. 또 세계적인 이 도전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앨범 2집이 나와서 세계적인 팬덤이 영웅시대가 세계적인 팬덤으로 확산이 된다면 앞으로는 세계 속에서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경쟁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이에요. 대단합니다. 브랜드 평판 가수 부분에서 비록 8월에 2위를 했다 하더라도 지난달보다는 한 단계 떨어졌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1, 2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명웅의 인기를 따라갈 가수가 없다. 그룹이 없다. 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명웅의 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명웅 씨는 일체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정규 앨범 2집을 준비하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규 앨범 2집에는 세계적인 도전에 필요한 곡이 다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요계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규 앨범이 나오고 국내 투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 이후에 해외 콘서트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는 세계적인 도전도 함께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과도 함께 세계적인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이렇게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이제 한 차례씩 이렇게 가수, 트로트 가수, 뭐 광고 모델, 스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수 부분은 모든 장르의 가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지만은요. 트로트 가수는 트로트 가수에 한정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 가수 부분은 전 장르의 가수 중에서 이명웅이 2위를 했고 지난달은 1위를 했고 그 전달은 2위를 했고 했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이명웅이다. 강력한 팬덤은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